5, 6, 7, 8. 링크. 슬러. 퀵. 퀵. 나가. 슬러. 그렇지, 그렇지. 응. 자, 이제 백오픈 프롬나드. 백오픈 프롬나드는. 백오픈 프롬나드. 예. 자, PP 했죠? 남자 스텝부터 해드리면, PP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슬로우. 퀵. 퀵. 그 다음, 슬로우. 여기까지. 백오픈 PP. 예. 자, 여자 스텝은. 예, 예, 이제 휘스크에서. 슬로우. 아, 링크에서. 예.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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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슬로우. 예.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예. 예. 링크에서. 자, 네. 예, 예, 예. 백오픈 프롬나드라, 백오픈 프롬나드. 백오픈 프롬나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클로즈 프롬나드? 클로즈 프롬나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끝에 가서 약간 남자가 닿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남자 선생님부터 설명해 드리면, PP에서 나가죠. 자, 왼발 나가고, 자, 오른발 나가실 때는 12MP.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해요. 12MP죠. 자, 오른발 체중 잡고, 왼발 놓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여자를 살짝 어떻게 해요? 막아주셔야 돼요. 클로즈가 살짝, 되겠네. 예. 살짝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자 선생님들을 데리고 내가 뒤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쵸.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클로즈 프롬나드는 여자가 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오픈 프롬나드는 남자 선생님들이 닫아주고 내가 뒤쪽으로 같이 데리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PP에서? 예. 자, 여자 선생님들은 자, 여기서 이제 하실 때 링크 끝났어요. 예, 링크 끝나고 슬로우 했죠? 왼발 갈 때 12MP.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닫아줄 거예요. 그러면 상체가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밀게 돼요. 상체가 가시면 밀게 돼서 그럼 어디가 가시는 게 좋아요? 내 센터. 내 센터가 남자 쪽으로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헤드가 어떻게 해요? 왼쪽에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내 센터가 남자 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포지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프롬나드 포지션. 프롬나드 포지션이고, 자, 두 번째 슬러 퀵, 두 번째 퀵 할 때는 뭐가 되셔야 되냐면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때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은 뭐가 있냐면 클로즈로 못 바꿔요. 난 가만히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닫은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남자가 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남자가 닫는 거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은 좀 뭐 어떻게 하고 있으신 게 좋아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게 언제냐면 슬로우 퀵 갔죠. 퀵 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선생님 닫아줄 거예요. 네.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 도와준다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시면은 포지션이 안 바뀌어요. 에헤. 예. 그래서 여기서 남자 선생님 돌아갈 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 예. 예,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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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딱 가슴 들고. 5, 6, 7, 8, slow. quick 돼있죠?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quick. 그 다음에 slow. 오케이. 예. 좀 이해되세요? 예. 고개 바뀌네요. 저 여자는 예. 고개 바뀌네요. 클로즈일 때 바뀌기, 예, 고개만 맞아. 바꾸면 되네. slow. quick. quick. 그 다음 slow. 끝까지 들어와줘야 돼요. 체중 어디 있어요, 지금? 아, 센터. 네. 있으면 안 돼. 앞발 있어야 돼? 네, 체중 다 놓으셔야 돼요. 앞발에? 예, 예, 예. 예, 알았어요. 그래야 다음 스텝 나가기가 네. 쉬워요. 셋, 넷, 슬로우. 퀵, 퀵, 슬로우. 그 다음, 그래야 이렇게 나가시기가 쉬워요. 아하, 예. 아, 다 센터 있으면 안 되구나. 예. 전진자여야 되구나. 그러니까 예. PP에서 클로즈로 내가 전진자로 바뀌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클로즈를 하면서 이제 남자가 닫아주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전진. 네. 예. 5, 6, 7, 8, slow, quick, quick, slow. 다 나가셔야 돼요. 예, 일어나지 말고 앉아준다. 그 다음에 그래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는 또, 예. 또 다시 밀고 오시네요. 예, 예, 예. 그 다음 다음 스텝, 4 스텝이기 때문에. 예. 자, 링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링크, 12MP. 5, 6, 7, 8. 링크.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그렇지, 그렇지. 힙을 빼면 안 돼요. 안 뺐어요. 빼겠어요? 안 뺐는데? 그렇죠? 다시 딱 예. 쭉 이런 식으로 예. 팔 앞으로, 팔 앞으로 주시고 그렇지, 양쪽 팔 앞으로 셋, 넷, 링크, 슬로우. 이게 예, 빠지는 거예요. 예, 언제 그러냐면 자, PP 이렇게 돼 있죠? PP 이렇게 돼 있을 때 남자 선생님도 그러고 여자 선생님도 그러고 약간 그럴 때가 되게 많으세요. 뭐가 많냐면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축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축이 똑바로 해서 움직이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체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축이 똑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PP에서 상체로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랬구나. 자, PP 이렇게 돼 있죠. 네. PP 이렇게 돼 있으면 내 축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진행하려면요, 내 체중이 있는 발이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이 축이 다 똑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하체는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시게 돼요. 골반. 예. 네. 골반은 골반을 안 쓰면 빠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체중 있는 발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PP 체중 이렇게 체중 있는 골반. 체중 PP 했을 때 체중이 어디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왼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왼발이 일단은 움직여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안 움직여 주고 가면요, 상체만 가시게 돼요. 다 밑에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면 그러니까 허벅지 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내 허벅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허벅지를 줘야 어떻게 돼요? 내 체중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똑바로 나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힙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옛날 같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힙을 안 쓰면 빠지게 되는구나. 예, 상체만 나오시면 빠지게 돼요. 옛날에는 어색해서 힙 뺐는데 지금 어색한 것도 없는데 빠져버렸네. 힙 써야지. 예. 그래서 5, 6, 7, 8, and link. 돼 있죠? 힙. 하체, 히. 하체, 그렇죠. 퀵, 퀵 돼 있죠. 여기도 뭐예요?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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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하체가 이렇게 써야 나오죠. 예. 하체. 예. 무슨 얘기냐면, 링크 하셨죠? 클로즈 했어요. 링크 하고, 네. 여기서 PP에서 하체, 왼발 하체. 하체 들어가고, 퀵 갔죠. 예. 그 다음에 퀵 돼 있죠. 네.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발에 체중이 이제 실려요? 오른발에 체중 실리죠? 그럼 오른발 하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걸 넣어야 된다 착각했네. 여기서, 이거, 이렇게 클로즈가 이렇게 됐으면 이걸로 이렇게 가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랬네. 그래서 하체 쓰실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그렇죠,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체중 있는 발이 중요해요. 자꾸 무빙, 움직이는 발을 골반으로 늘려 그래. 그러구나. 네, 자꾸 움직이는 발을 쓰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는 어떻게 해요? 체중 있는 발을 먼저 써야 돼요. 항상 체중 있는 발을 써서 진행을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링크하고 아까 네. 그 이름 뭐였죠? 지금? 백오픈 프롬나드. 백오픈 프롬나드. 똑같아요. 다 체중 있는 발로 밀어서. 그렇죠, 전진. 그렇죠, 그렇죠. 체중 있는 발. 예. 체중 있는 발, 자. 체중 있는 발 쓰고, 체중 있는 발 쓰고, 그렇죠. 체중 있는 발 쓰고, 체중 있는 발 쓰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체중 있는 발. 좀 훨씬 나요. 알면서도 안 돼. 지금 제일 그러니까, 좋아요. 네. 제일 좋아요. 여기서 나 이렇게 전진할 때는 이 발이 이렇게 밀고 가야 될 줄 알았어요. 이 바디랑.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체중 있는 발, 힙이 이렇게 밀어 보내줘야 되는구나.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은 항상 저희는 후륜 구동. 뒤에서 항상 이렇게. 후륜 구동. 항상 뒤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참. 눈 봐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참 말처럼 안 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말처럼 참 안 돼. 자, 체중 있는 발. 체중 5, 6, 7, 8. 체중 있는 발. 또 체중 있는 발. 크. 또 체중 있는 발. 체중 있는 발. 체중 있는 발. 놓고. 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체중 있는 발. 예. 체중 있는 예. 발. 체중 있는 발을 항상 사용해서 나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중 있는 발.
근데 왜 이거 꺼진 거 아니지, 너 설마? 약간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랬나? 있는데 배터리가 아니면 뭔데?